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3월 10일 금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어제 그 수요 프레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역시나 요 윗지방에는 좀 비가 좀 잔잔히 내렸는데요. 뭐 수요일 날 수요 프레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요번 주에 좀 먹을 거 많다. 그냥 먹을 거 많다. 조철이 공부한 그 촉대로 좀 선전을 해주기를 바라고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들이 좀 잘 띄워줄 것 같아요. 딱딱 그 조판에 맞게 좀 걸려 있는데, 뭐 승부처 이외의 경주도 꽤 많이 적중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승부처는 좀 배팅에 메리트가 있게 한방 때려서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들로 좀 골랐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오늘 승부처 제주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제주 247, 부산은 1268, 그 중에 제주가 4경주와 7경주고요. 부산은 2경주와 8경주입니다. 2경주와 8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뭐 어제 오늘 꽤 많은 분들이 벌써 신청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좀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많이 해주셔갖고 운영자가 많이 그래도 편해졌는데, 좀 그래도 하루 전에 입금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자, 넘버원 경마 채널 유튜브 조철 스타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갈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주 2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35 점까지 2세 이상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가 하나 보입니다. 5번 마 백호전사인데요. 승분전 맞은 놈인데 그러니까 전전 경주에도 많이 팔렸었는데 부러졌다가 이번에 직전 경주에 한번 선행으로 한번 쏴가지고 아주 널널하게 이겼습니다. 5번 마 백호전사. 자, 김준호 기수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뭐 바로 옆에 이 4번 마 야망길주라는 마필이 조금 옆에서 달라붙을 마필인데, 뭐 상관없이 5번 마 백호전사가 독땡으로 한 바퀴 꽂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자, 요거 1경주는 뭐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승부 2경주는 별로 어려워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 2경주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 첫 번째 A급, 자, 찍어 먹깁니다. 5번 마 백호전사는 축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자, 후차권이 좀 접전이죠. 1번 풍류의 찬, 3번 햇살정기, 4번 야망질주, 8번 광해전차, 9번 광해군. 뭐 이 광해 시리즈 두 마리가 좀 눈길을 끄는데요. 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5번 마 백호전사 놓고 때리고 받치기, 때리고 받치기로 딱 정리하면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어버리고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서 찍어먹기 승부,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무조건 요거는 적중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별로 어려운 경주도 아니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분명히 보이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한방 이경주 찍어먹기 한방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리고 출발하겠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예상을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제주 4경주하고 7경주인데요. 자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 2세 이상 마필들이고요. 자, 제가 요 위에 메인 승부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메모를 해놨죠.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공개 추천을 드렸던 그런 경주인데 제가 사전 인기도를 보니까 요거는 충분히 메인 승부로 한번 때려볼 만하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공개 추천한 고놈을 대가리 놓고 한번 시원하게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제주 4경주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사전 인기도가 퍼져 있죠. 제가 이 3번마 설향 얘가 인기 1위 갑니다. 설향 57.5 김다영인데 자 설향이라는 마필이 전전 경주에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전현준 기수가 타고 한백 돌파와 함께 들어왔었는데 직전 경주도 전현준 기수가 탔는데 직전 경기 이빠이 갖다 들이댔습니다. 이빠이 들이댔는데, 자, 똑같은 레이팅 40점짜리였어요. 전전 경기에 좀잘뛴 걸로 보입니다. 마필이 나오면은 꼭한 인기 5위, 4위, 뭐이 정도 팔리는 마필인데, 자, 3번마 설향이 지금 대가리가 팔리기 때문에, 자, 요거는 메인으로 한방 조져야 되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자,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이거 달러 박스 충분히 어제 제가 한놈 노린다 말씀을 드렸죠. 자, 상대 마필들이 약하기 때문에 요번 경주 한번 노려볼 만한 배당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한 마리.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를 보신 분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메인은 긴 소리 안 하고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요거 딱 걸린 것 같아요. 우리 회원님들, 구독자분들하고 어제 열심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4경주 메인 승부. 상하가 한번 시원하게 때리겠습니다. 현장 예상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자, 마지막, 제주 메인이죠. 제주 7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2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100점까지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위에 4번 오라돌풍, 5번 제일강산입니다. 4번, 5번. 자, 요두 놈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4번, 5번 두 마리가 손잡고 들어오기가 좀 껍껍스럽게 생긴 편성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충분히 한번 메인으로 붙어볼 수가 있겠다. 4번 오라돌풍, 5번 제일강산. 뭐 팔리게 생겼죠, 그죠? 뭐 오라 시리즈는 나오는 놈들마다 아무튼 세게 팔리고 잘들 뛰어주고 있어요. 거기에 5번마 제일강산도 최근 2연승을 거두면서 자 이제 승분전을 맞았습니다. 자 얘는 승분전을 맞았어요. 5.5kg 감량. 자 4번 오라돌풍은 2월 17일 날 2월 17일 날 뛰고 인기 1위 팔리고 부러졌죠. 인기 1위 팔리고 부러졌어요.
다시 주행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기복이 좀 있습니다, 이놈은. 퐁당퐁당 진검다리인데요. 오르락내리락. 자, 이 4번 오라돌풍, 5번 제일강산. 과연 이두 마리로 끝나겠느냐?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한 놈은 얼레벌레 입상권에서 사라질 그럴 경주로 보입니다. 자, 제주 7경주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 자, 이번 경주 4번 오라돌풍이 대가리 팔리고 5번 제일강산이 대길이에요. 좀 아까 제가 PDF 보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요 4번, 5번, 4번, 5번을 깰 놈이 없겠느냐?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달라박스 승부로 지정을 했다. 자, 이 4번과 5번, 4번 오라돌풍, 5번 제일강산, 둘 중에 한 놈은 부러질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대끼리 맛번으로 팔리는 4번, 5번을 깰,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한 놈, 분명히 숨어 있다. 그 놈을 깔끔하게 노리면서, 여러분들께 상한가를 한번 또 때려드릴 수 있는, 제주 7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제주 두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요것도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7경주 메인까지 제주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죠. 1268입니다. 부산은 1268. 자, 오늘 부산 경마가요. 재밌습니다. 조철이 눈깔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종합 예상지 배당판이 잘못됐는지 내일 한번 붙어 보겠습니다. 조철이 볼 때는 분명히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대가리로 많이 팔리고 있고 또 노려볼 만한 마필들이 안 팔려요. 그래서 내일 제주 경마도 좋지만 부산 경마 충분히 한번 붙어볼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유튜브 조철 스타일. 자, 부산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꼭. 구독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특히 엄지척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1경주부 승부입니다. 1경주 국산 6군 1200 별정 A형 3세 마필들의 접전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번 부산 1경주는요 믿을 놈이 없어요. 믿을 놈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전 인기도를 보니까 뭐 희한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자, 3번마 에브리킹이지죠. 이 킹이지 시리즈 중에 또한 놈인 것 같은데 다실바 기수로 바꿔놨어요. 직전에 경윤이가 탔죠. 송경윤이가 외곽으로 꾸역꾸역 이빨 들이대면서 2착 입상을 성공을 해서 요놈이 대가리로 팔립니다. 거기에 서승은이가 기승하고 19적 김영간 마방 5번마 장산레몬. 자, 이두 놈이 지금 압도적으로 대끼리가 팔리죠. 물론 변마들 경주이기 때문에 요두 놈이 들어와서 끝나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러면 요놈 두 놈으로 끝나고 3번 5번으로 끝나면 조철이 저 새끼 눈가리가 사파리구나 동태구나 이렇게 욕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늘 보고 조철이 깟댐이다. 조철이 깟댐이다. 욕 한번 해주시고. 하지만 제가 욕먹을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 3번 에브리킹이지도 불안하고 5번 장산레몬도 불안합니다. 이 에브리킹이지 인기 8위 팔렸죠? 인기 8위 팔렸던 놈이 직전 경주에 딴 놈들 어영부영 다 부러지니까 꾸역꾸역 올라가고 이 마이멘트라라는 마필이 앞선 정리 딱 해버리고 전부 얼레벌레 죽은 다음에 에브리킹이지가 저는 꾸역꾸역 어부지리로 좀 올라왔던 그런 그림입니다. 꾸역꾸역 올라왔던. 5번마 장산레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산레몬. 이게 지금 주행심사를 몇번 받았습니까? 장산레몬. 주행심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받은 것 같아요. 네 번. 그네 번만에 합격을 했는데, 이거 뭐 믿고 얘네 둘이 지금 대끼리를 때립니까? 야, 좀 요거 깝깝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게 그래서 찬스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4번, 5번, 이거 두 놈이 다 부러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경주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4번, 5번, 얘네, 아, 3번, 5번이죠. 3번, 5번, 이 불안한 대끼리 우리는 때릴 일이 없다. 첫 번째 A급. 역시나 달러 박스 대가리. 요 정도 두 마리는 기본 능력으로 이겨줄 수 있는 달러 박스 한 마리가 분명히 조철의 레이더에 딱 걸려 있습니다. 뭐 탐색청 경주를 하고 있었던 마필, 뭐 그런 마필도 아니고, 원캉 똥말들 편성이기 때문에, 야, 요 정도면은 요놈이 달러 박스로 제대로 걸린 것 같다.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요번 경주는 눈딱 감고, 얄짤없이 조철의 달러 박스 한 마리, 대가리 믿고, 믿을 놈 없어요. 배당판도 아마 3번, 5번이 붕떠 있을 겁니다. 대끼리 배당도 한 뭐, 한 6배, 7배. 이런 대끼리 믿고 사시겠습니까? 자, 조철의 달러 박스 믿고, 시원하게 한번 때려보자고요. 1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게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바로 다음 경주는 메인 승부예요. 부산 2경주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이거 조철이 눈가리가 좀 이것도 삐었는지 어쨌는지. 자, 2번 버디버디 1조 백광렬 마방 뭐 나올 때마다 인기맙니다. 압도적으로 대가리가 팔리고 1번 게이트에서 선행 찬스 잡은 1번마 빌드업. 갖고 2번, 1번. 최저 배당. 그죠? 2번, 1번이 최저 배당으로 간다. 자, 2번마 버디버디부터 한번 보죠. 2번마 버디버디. 이 마필은 인기 3위. 이게 왜안 나오나. 직전에 인기 3위. 전전에 인기 2위. 그 다음에 인기 5위. 이것도 여기서 입상할 때는 좀덜 팔렸어요. 막상 팔리니까 없어요. 근데 요번 경주도 자, 1번마 빌드업이 차라리 조건이 좋죠. 인코스 1번 게이트에. 자, 일단 선행 출라인 나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하지만 뭐 2번마 버디버디도 빠르고, 2번마 버디버디도 빠르고, 4번마 오케이 스타도 또 빠릅니다. 비록 번호찬이가 타기는 했습니다만은, 오케이 스타도 일단 선행력을 보여줄 수 있는, 12월 16일, 11월 20일, 요두 경주에는 선행으로 쏘다가 한 경주는 부러졌고 한 경주는 선행으로 우승하고 올라온 놈입니다.
자, 고노찬이 3키로 감량해. 뭐 오케이스타라는 마필도 만만찮게 저항이 있을 그럴 경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1번 빌드업이 선행가고 2번 버디버디가 따라붙고 1번 2번 2번 1번 그냥 액면상으로 딱 보면 두 마리가 쉽게 앞선 따당으로 끝날 것 같지만 조철이 볼 때는 만만한 그런 경주는 아니다. 자, 2번 마 버디버디도 데뷔전 한번 때려갖고 우승한 것 말고는 걸음이 그렇게 늘지를 않고 있어요. 나오질 않고 있어요. 직전 경주도 서승훈 기수가 타고 이빠이 갖다 조졌는데 3착. 자, 요번에 최시대로 바꿔놨어요. 1조 백광렬 마방의 승부는 일단 최시대죠. 하지만 2번 마 버디버디, 뭐 강력한 한 방을 노리기에는 그렇게 능력이 센것 같지도 않고 1번 마 빌드업도 1번 게이트에 선행 가는 조건으로 많이 팔린다. 저는 이두 마리 충분히 부러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배당판에 이렇게 과하게 팔리고 있는 게자 오늘 부산 이경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액면상 좋아 보이는 2번, 1번. 요 마권을 깰놈이 조철의 눈깔에는 분명히 딱 걸려 있다. 둘 중에 한 놈은 뭐두놈다 부러질 수도 있지만 그러면 고배당이죠. 둘 중에 한놈 제가 불안하게 보기 때문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한번 공략을 하겠습니다. 뭐 1번 빌드업, 2번 버디버디 꺾을 필요 없죠. 배당이 나오니까 달러박스 놓고 가는 경주예요. 1번, 2번, 대끼리 맞고는 단돈 10원도 사기 싫다. 단돈 10원도 안 산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거 이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인데요. 시원하게 달러박스 한번 때려 줘줄 테니까, 1번, 2번 들어오면 조철이 돈이 뒤졌구나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1번, 2번이 부러지면 우리 조철 스타일 식구들 또 상한가 한방 전국에서 하시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경주 현장 예상 기대들 해주시고요.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부산 육경주입니다. 부산 육경주 혼합 4군 16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고요. 인기마 접전입니다. 인기마 접전인데 이것도 사전 인기도를 보고 제가 이것도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사전 인기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조철이 세게 보는데 남들은 약하게 보고 있으면 승부가 되는 거고, 조철은 요거를 약하게 보고 있는데 남들이 세게 보고 있으면 그것도 승부처고, 그죠? 그런 게 맞아떨어지면 우리가 이기는 거고, 안 그러면 우리가 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뭐 우리라는 게 조철의 예상이죠. 어차피 조철의 예상을 참고를 하러 들어와 주셨고 조철의 예상을 유료로 구매를 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죠. 같이 먹고 같이 죽고. 자, 제가 요 위에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정우주가 나은가? 권오찬이 나은가? 이게 기승술 얘기를 하는 거죠. 정우주 기수가 나은가? 권오찬이 나은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요즘에 권오찬이는 많이 타니까 권오찬이가 나은 것 같죠. 하지만 요 마필만큼은 정우주 기수가 저는 더 낫다고 본다. 어떤 마필이냐? 바로 이 6번 마 레이디 골든이죠. 자, 장세한 마방에 권오찬이를 올려놨습니다. 최근
이 마필은 정우주 기수하고 호흡을 계속 맞춰왔던 그런 마필인데, 부담 중량 때문에 그랬나요? 자, 권오찬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3kg 감량에. 자, 정우주 기수가 직전 경주도 인기 5위 팔렸는데 선행가 갖고 갖다 꽂았어요. 전전 경주도 인기 8위 팔리고 2번매 쫓아가서 꽂았어요. 세 번째 전 경주는 좀 상대가 좀 셌죠. 코리아컵 우승마였죠. 위너스맨 우승 특별 경주. 상금 8천만 원이었나요? 아무튼 센 놈들이 다 나왔었습니다. 요 경주는 그 정경주도 정우주가 나와서 갈고 선행 나가서 갖다 꽂았습니다. 자, 이제 권오찬이가 탔어요. 이거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조건 죽어도 선행 가라는 얘기죠. 그죠? 선행 가서 버텨라. 장세한 마방에 뭐 작전이 딴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작전이죠. 자, 그래서 오늘 부산 육경주가 세 번째 승부처인데요. 자, 얘가 물론 전점 경주 보면 따라도 왔어요. 따라도 왔는데 따라도 왔을 때는 그만큼 이빠이빠이 갖다 들이댄 거고. 사실 6번마 레이디 골든이 대가리가 팔리기 때문에 얘보다 조건 좋은 애들이 1번마 여스파이터도 직전 경주 외곽 돌다가 전개가 좀 밀렸던 마필이고, 자, 4번마 커먼 포스트도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직전에 출발이 좀 주춤거렸죠. 그러면서 인기 1위 팔리고 얘도 부러졌던 마필입니다. 다시 올라오는 그런 걸음을 보여줬었고, 자, 그린 팝하고 앞에 가는 마플들이 꾸역꾸역, 특히 레이디 골든 마플들이 앞에서 선행 경합을 한다든지 좀 꾸역대면 바로 뒤에서 빰따대기 때리고 날아올 수 있는 9번마 그린 팝하고, 자, 이런 마플들도 있고요. 정동철 기수가 아무 생각 없이 타고 있다가 2km 감량에 어부지리 취입 때릴 수 있는 마필이고, 금화 시리즈, 금화 마미아, 금화 니피, 요두 마필도 복병이에요. 이 인기 마필들이 부질부질하면은 때리고 올라올 놈들이 지금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6번마 레이디 골든이 지금까지의 경주 그대로 선행 받고 그냥 그대로 갖다 꽂는다? 제가 볼 때는 힘들다. 그래서 직전에 좀 초반에 좀 무리도 좀 했고 전개가 좀 꼬였고 이런 마필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마필이 요번 경주 달라박스 세 번째 승부처의 대가리입니다. 자, 이 마필을 달러박스의 대가리로 놓고 6번마 레이디 골든을 때려잡으러 갈 아나짜리 한 마리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도 해주시고 세 번째 승부처 6경주 같이 함구를 하시자고요. 6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마지막 메인 승부죠. 마지막 경주 부산 8경주입니다. 자, 혼합 3군 1400m 핸디캡 레이팅 65점까지. 자, 오늘 조철이 예상이 뭐나 홀로 지금 갑툭튀 같은데요. 갑툭튀가 뭔지 아시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예상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내 눈이 분명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남들이 다 이렇게 인기 1위 팔리고 뭐 배당판도 그쪽으로 쭉 가도 조철이 이 새끼가 이게 미친 놈도 아니고 말이지.
왜 그런 놈을 인정을 안 하고 달라박스로 할까? 아마 현장 가면 그런 기운도 많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조철의 그 달라박스 승부 아니면 뭐 메인 승부 한방 아무리 달라박스라도 조철이 완장으로 주력 한방 때려놓으면 배당판이 아주 골때리게 바뀌죠. 한두 번이 아니죠. 저도 참 배당판 변하는 거 보고 있으면 하품이 나올 때도 많은데 그만큼 조철의 한마디 한마디가 좀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저도 신중을 기해서 여러분들께 예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번 8경주 최대 승부처 달러박스인데요. 자, 승문전의 걸이늘은 이 강서자이언트가 2번이 아니고 9번이죠, 9번. 9번 수정하겠습니다. 자, 9번 마 강서자이언트가 완전 대가리로 또 팔리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팔리겠죠. 19조, 서승훈이 딱 걸렸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두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요거 딱 걸렸다. 남들 다 강서 자이언트 대가리 놓고 아마 후착 꼬랑지 찾기 경주로 팔릴 것 같습니다. 자, 9번 강서 자이언트가 대가리로 팔리면서 이놈 저놈 후착권에 팔릴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딱 걸린 우리의 메인 승부다. 우리는 9번 마 강서 자이언트를 뒤로 돌려놓고 조철의 아나짜리 달라박스 대가리를 놓고 뭐 후차하게 9번 마 강서 자이언트가 일단 원틀이 될 수도 있고 현장에서 조금만 이상이 더 있다 그러면 9번 마 강서 자이언트는 방어로만 돌려놓고 아나짜리 두 방, 달라박스와 아나짜리 요두 놈에다가 한방 한번 힘을 줘보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고 개연성도 있고. 자, 이 강서자이언트는요, 1000m 뛰고 1200 뛰고 자 요번에 1300도 아니고 1400입니다. 지금까지 전개가 상당히 잘 풀렸던 마필인데요. 자, 이번 경주, 물론 직전 경주도 외곽 11번 게이트에서 잘 뛰긴 했습니다만은, 이번 경주 승분전입니다. 뭐, 부담중량 2.5kg 2점은 있지만, 전전 경주는 안쪽 1번 게이트를 받았었고요. 그전 경주 두 개의 모습을 보면, 초반 싸움에서 밀리는 순간 얘는 인기 대가리 팔리고 꺾어질 수도 있는 9번 마 강서 자이언트. 조심하셔야 됩니다. 승분전에 늘어난 경주 거리에 지금까지는 안말 경주에서 선전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 그죠? 뭐 도민일보배 나가서는 하위권으로 쳐졌었고 자 안말 경주에서 편한 전개로 2연승을 거둔 9번 마 강서자이언트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께 불안감이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요거 부산 8경주 제가 메인 승부로 잡은 이유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자, 요거 딱 걸린 것 같습니다. 부산 8경주 두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9번 마 강서자이언트 분명히 부러질 수 있는 그런 경주다. 여러분들 메모 꼭 해놓으시고 현장에서 9번 축으로 쫙 팔려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땡큐 베리머치 하고 때려 먹으면 됩니다. 조철의 달러박스. 조철의 눈이
틀린 건지 아니면 조철이 공부한 게 맞는 건지 현장에서 씩씩하게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자, 팔경주 현장에서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월 10일 금요일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아, 제주 247, 부산은 1268 승부처, 메인 승부는 제주 4경주, 7경주, 부산은 2경주와 8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3월 10일 조철의 진검다리 예상 모두 마치고, 자,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